2005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배우 홍여진. 또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도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쪽 가슴을 절제해 화제가 됐죠. 여성을 위협하는 유방암은 발병률이 국내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3기 이상일 경우 재발률이 약 70%에 육박한다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먹고 유방암 치료에 도움을 받았다는 부부가 있어서 만나러 가봤습니다. 뭘 드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도시생활을 접고 이 부부가 산 중턱에 터를 잡은 지 올해로 11년째. 집사람이 전에 암 치료를 했었거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온 거라 우리가 직접 농사져서 웬만한 것은 계속 먹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늦깎이 대학생으로 바쁘게 살던 황미선 씨는 40대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림프절까지 전이 된 전이암이었기 때문에 주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부터 했어요. 못 산다는 생각했어요. 생존율을 되게 낮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슴을 절제하는 큰 수술과 6번의 항암 치료는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는데요. 제가 원래 안경도 안 꼈었어요. 그런데 항암 딱 끝나고 나니까 43살에 돋보기를 안 쓰면 글씨를 하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찰과상 입은데 소금 내지는 막 식초 같은 걸 뿌려놓은 것처럼 이 피부 전체가 막 따갑고 가렵고 진짜 그거는 내 정신에 일반 정신에는 견디지 못할 만큼 그 부작용이 따르더라고요. 고생이 심하셨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에 살며 모든 식재료를 직접 기르기 시작한 황미선 씨.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는 채소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새빨갛네. 레드비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요. 레드비트? 그 이름도 생소한 레드비트는 겉모양이 순무와 비슷하고 속살에서는 붉은 즙이 배어나와 빨간무라고도 불리는 뿌리 채소인데요. 황미선 씨는 이 레드비트를 꾸준히 먹고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난 너무 건강해졌고 지금 거의 내 나이보다 훨씬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고 살아요. 진짜 레드비트가 유방암 치료에 도움을 줬을까요? 양방, 한방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비트에 있는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 성분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요. 따라서 우리 인체에 있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아질산염과 같은 발암 물질의 농도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암을 갖다가 전이시키거나 암을 키우는 것 중에 나쁜 게 바로 과도한 활성산소인데 바로 이 베타시아닌은 토마토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능력이 토마토보다 8배나 많기 때문에 암환자한테도 바로 항암도 좋고요. 전이를 막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트는 발암성 물질을 생성하거나 체내 염증을 유도하는 아질산염에 대해서도 높은 분해 능력을 나타내며 한 논문에 따르면 건조비트 추출물이 암세포 증식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즐겨 마셨다는 비트 주스를 만들어 볼까요? 우선 레드비트와 함께 좋아하는 과일을 믹서에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완성! 과연 황미선 씨표 비트 주스,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레드비트를 갖다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베타 시아닌 성분이 파괴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 베타 시아닌 성분은 그 열에 약해요. 그래서 그냥 날로 먹거나 주스로 먹거나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익혀 먹는 거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분처럼 날로 먹거나 갈아 먹거나 주스로 먹는 게 좋습니다. 황미선 씨는 비트 주스 외에도 다양한 요리에 비트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절인 물을 채 썰어 비트와 함께 먹는 비트 냉국은 물론 비트 잎과 다양한 봄채소를 곁들인 후 비트 소스를 뿌려주면 샐러드도 완성! 몸속 구석구석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비트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고 또 소화력이 약해서 저체중이거나 또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